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BMW 750 Li 차량입니다. 현재 이 차량 2010년식으로 약 13만 2천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인데요, 현재 무사고에 왼쪽 뒷좌석도 판금 이륙만 했습니다. 이 차량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바로 확인하고 오실게요. 네, 깨끗한 올영어 상태의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현재 이 BMW 차량은 특별 오더가 들어간 차량이고요. 현재 휠도 20인치로 사이즈가 업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차량의 하부부터 꼼꼼하게 점검해 보실게요. 네, 차량 하부 점검에 앞서 타이어 트레드 먼저 보겠습니다. 8mm 신품급 기준으로 현재 이 차량은 6.16mm로 약 80% 정도의 트레드 보이고 있고요. 정면에서 보셨을 때 현재 좌우측 편마모 없이 깨끗한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대편 쪽도 보시면 역시나 편마모 없이 깔끔한 상태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바로 이어서 차량 하부 점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BMW 차량 양쪽 듀얼 머플러 탑재된 상태로 왼쪽 상태 먼저 보시면 현재 열에 의한 변색만 보여지는 정도로 확인됩니다. 전반적으로 연식과 주행거리 대비해서는 아주 양호한 상태 확인되어지고요. 반대편 오른쪽도 전반적으로는 양호한 상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왼쪽 뒷바퀴 보시면 현가장치 쪽 유격이나 이탈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인데요. 연식 대비 부식도도 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대편 오른쪽도 보시면 이쪽도 전반적으로 왼쪽과 동일한 상태고요. 아주 말끔한 상태 그대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바디 프레임 부분 보실 텐데요. 현재 양쪽 모두 마감 처리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서 엔진과 미션 쪽 미세누유 있는지 보실 텐데요. 먼저 미션 쪽 보시면 현재 미세누유 전혀 없이 아주 말끔한 상태 확인되고요. 그리고 안쪽에 엔진 쪽도 현재 보시면 미세누유 없습니다. 아주 깨끗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앞바퀴 보겠습니다. 현재 이쪽은 조수석 쪽으로 볼륨트를 비롯한 기타 장치들 아주 깔끔하게 잘 체결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반대편 운전석 쪽도 현재 볼조인트 및 기타 장치들 깔끔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도 바로 보겠습니다. 네, 앞바퀴 현재 4.86으로 약 55에서 60% 정도의 트레드 남아있고요.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는 깨끗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대편 쪽도 보시면 역시나 편마모 없이 깨끗한 상태 확인해 보실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저와 함께 BMW 750 Li 차량 아래쪽 하부 쭉 둘러보셨습니다. 현재 이 차량 연식 대비 주행거리 짧은 차량으로 아래쪽 하부 전반적으로 아주 우수한 상태 확인되어지고요. 정숙성 있는 주행 느껴보시고 싶은 고객님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상태 보겠습니다. 현재 엔진 쪽 고장 코드 감지한 듯 확인되셨고요. 현재 옆쪽에서 실시간으로 엔진이 구동 중입니다. 바로 실시간 데이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현재 그래프 일자로 쭉 잡음 없이 이어지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50 오차 범위 이내에서 현재 아이들링 상태 안정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션 쪽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션 쪽도 고장 코드 감지 안 됨으로 스캐너 진단상 정상 차량 확인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엔진룸 내부 살펴보시겠습니다. 현재 이 차량 상품화 작업 완료된 차량으로 엔진룸 내부 아주 깔끔하게 청소 완료되어 있고요. 저희 다음 순서로는 엔진오일 부어드리는 순서인데요. 현재 이 차량 엔진오일 딥게이지가 없는 차량입니다. 서비스센터를 찾으셔서 점검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위쪽에 브레이크 오일 상태는 바로 보실 텐데요. 현재 이렇게 조명으로 제가 비춰봤을 때 적정량 잘 들어가 있는 부분 바로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브레이크 오일량 적정하고요. 현재 앞쪽에 파워 스티어링 오일과 냉각 소통도 위치해 있습니다만 이제 불투명한 상태로 저희가 확인이 조금 어렵습니다. 엔진 오일 점검 받으실 때 모두 다 함께 점검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내부 상태 연식 대비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실내에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쪽에 실주행거리 약 13만 2천 킬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현재 기타 경고등 점등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 BMW 차량 내부 옵션 보겠습니다. 먼저 이쪽으로 보시면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되어 있는 부분 확인되어지고요. 아래로 쭉 내려오셔서 보시면 아주 시원하게 잘 보이는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바로 보겠습니다.
현재 이 차량 어라운드 뷰 지원되는 차량으로 훨씬 더 주차 편리하게 해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셔서 보시면 현재 오토 에어컨 확인되고 현재 이 차량은 전좌석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모두 사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동해서 보시면 위쪽 중앙부에 현재 버튼 시동 위치에 있고요. 핸들 쪽 보시면 현재 크루즈 컨트롤 기능 그리고 아래쪽에 핸들 열선 버튼 위치에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HUD 시스템도 확인되어지네요. 그리고 현재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운전석을 비롯하여 전좌석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까지 사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다양하게 풀옵션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위쪽으로 올라가서 썬루프 상태 바로 보겠습니다. 네, 현재 썬루프 아주 시원시원하게 동작 잘 되고 있고요. 버벅임이나 소음 없는 깔끔한 상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쭉 옵션 살펴보셨고 다음은 내부 컨디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BMW 차량 베이지 시트 들어간 차량으로 전반적으로 아주 고급스러움이 물씬 풍기는 차량인데요. 사용감 그리 많지 않은 상태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도어트림 쭉 현재 투톤 디자인과 더불어 스크래치나 오염물 없이 깔끔한 상태 확인되고요. 쭉 해서 대시보드 쪽과 센터 페시아 쪽도 보셨을 때 현재 연식 대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아주 말끔한 상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쪽도 사용감은 그리 많지 않은 상태로 보여지는데요. 내부 상태는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한 A급의 타입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가 내려서 뒤쪽의 모든 모습들까지 영상 속에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에 둘러보고 오셨습니다. 다음은 외부 쪽 보닛 상태 바로 보실 텐데요. 현재 이 차량 연식 대비 수월마크나 스톤치 거의 없는 상태로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된 차량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블랙 컬러가 돋보이는 차량으로 확인되고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셔서 그릴 부분 보시면 현재 스크래치나 깨진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에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옆쪽에 헤드라이트 부분도 백화 현상이나 깨진 부분 없이 아주 말끔한 상태에 잘 유지되고 있고요. 옆쪽으로 넘어가서 휠 컨디션 봐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아주 양호한 상태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사이드미러 쪽도 여기 한 군데 정도의 살짝의 사용감 정도 느껴지는 정도로 전반적으로는 깔끔한 상태 잘 유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앞좌석 도어와 뒷좌석 도어 쪽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돌팀이나 문컷 현상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그대로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쭉 해서 뒤쪽 후방부 보시면 테일램프도 스크래치나 깨진 부분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잘 유지되고 있고요. 아래쪽 하단 범퍼, 금가거나 깨진 부분 없이 전체적으로 훌륭한 컨디션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쭉 해서 마지막 쪽 반대편 보겠습니다. 이쪽 휠 컨디션은 상당히 더 깨끗한 모습인데요. 아주 A급의 상태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뒷좌석도와 앞좌석도 이쪽에도 전체적으로 돌팀이나 문컷 현상 없이 깔끔한 상태 확인해 보실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저와 함께 BMW 750Li 차량 쭉 둘러보셨습니다. 현재 이 차량 전체적으로 아주 고급스러움이 물씬 풍기는 차량으로 내외관 모두 연식 대비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현재 내부 옵션도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20인치 휠 사이즈 업까지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보다 관심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 아래쪽 실차주 번호를 통해서 좋은 선택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 리뷰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